자, 이제 페이지 210페이지 37번입니다. 자, 이제 표현들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표현들이 뭐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예외적 무권대리가 표현들이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하게 되고요. 또 표현들은 뭐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리권을 주지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세 번째, 있던 대리권 소멸됐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고하셔야 되는데, 언제 선의이고 무고하셔야 되냐면, 대리 행위를 할때 선의이고 무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37번이거든요. 자, 옳지 않은 것,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이 답이죠. 왜요? 표현들이는 뭐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들이기 때문에 5번 판례와 다수는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들을 유권대리로 보아 X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예요. 38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기억.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관리권이 있는 거죠. 건물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으니까.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2번. 대리 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뭐죠? 대리인입니다. 그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병은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하고요.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정을 승계 또는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을행위가 표현대리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은 을과 거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득자 스스로가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 표현대리가 성립됐음을 정은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대리행위의 상대방, 병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다. X. 왜요? 정은 을과 거래한 바가 없으니까요. 7번.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을 볼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리나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전무다 같은 직함,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유의 표시로 보는 거죠. 1번,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들 얻은 거죠. 대출 좀 알아봐줘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을 줬다면 대리권 수유가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인감증명서를 준 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1번, 건물의 관리인에게 인감 도장을 보관시킨 후 관리인이 본인의 인감 도장을 사용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초과한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건물의 관리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관리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관리에 관한 대리권인 사람이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이니까 맞는 집니다. 옳은 것은 뭐죠? 기역린에서 1번이고 특히 니을과 미음이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9번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죠. 그죠?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대리권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는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대리 표현 대리 아니 죄송합니다. 3번. 권을 넘은 표현 대리라는 규정에서 제3자는 당의 표현 대리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40번입니다. 을은 갑을 대리인으로서 갑을 위하여 병과 매매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해제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이 답이 됩니다. 41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자, 기억,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죠? 물론 이미 대리, 법정들이 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미 대리에만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인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X, 주장하여야 된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걸 뭔지를 먼저 주장해야 되겠죠. 5번, 리을이 없네요. 그죠? 리을. 기억 맞고, 디귿 맞고. 1번은 뭐가 빠졌을까요? 표현일에 성립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기할 수 없으므로 1번이 X인데 1번이 빠졌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뒷번은 뭐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의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여서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표현들이니 무권들이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D급번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입니다.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현들인 유권들인지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무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들의 법률은 준용될 수 있다. X입니다. 1번이 뒤에 있구나. 그죠? X고 1번 표현들에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률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적이죠. 답은 4번이고 리을이 뒤에 있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기출문제는, 이게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죠. 22문제가 되네요. 자, 214페이지 1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왜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친권자라면 본인은 뭐죠? 미성년자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 본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는 질문은 X죠. 2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거든요. 깎을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3번 대리는 대여금을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그 대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대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려면 대리님을 현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리님을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죠. 물론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므로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미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에 의하여 정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2번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명백히 성질이 변한 행위죠. 할 수가 없습니다. 5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1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한해서 대리가 허용됩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고요. 그 추인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이 되므로 4번, 본인은 무권 대리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2번이 맞죠. 왜냐하면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복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고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소멸이 되죠. 2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X입니다.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변하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5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소멸되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7번 옳은 것을 찾고요. 답은 5번인데 앞에서 풀어본 문제고 반복적인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만의 표준을 결정하지만 본인이 지시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본인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8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정의,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하여 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인 병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정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죠? 정이 되네요. 따라서 정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5번 정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병이 본인이 모른다면 병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이 유효하다는 질문은 X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박만 본인입니다.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죠.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왜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10번 문제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무권대리는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3번.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을이 갑을 대리할 병과 매매결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하게 된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고 체구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지만 체구는 선악 불문하고 체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인 여부에 대한 체구는 악의 상대방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악의 상대방이네요.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추인 여부 답을 체구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아,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결정해야 되므로 4번처럼 을이 선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번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은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한번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병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먼저 3번이 되네요. 13번 문제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불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2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2번. 표현대리에 성립되길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여야 되고요. 4번. 자, 무권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죠. 만약에 협명을 안 했다면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표현대리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데 답은 뭐죠? 4번이죠. 왜요? 표현대리는 권들의 일종이 참 잘 나오지지만 4번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들에 해당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X. 왜요? 표현들에는 무권들의 일종이니까. 15번입니다. 자, 표현들이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권한 뭐라도 있으면 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는데 그보다 넘으면 권을 넘는 표현들이 소멸됐는데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가 되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되기 때문에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성립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X죠. 2번 뭐라도 있으면 돼요.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복대리 행위도 표현들에게 성립될 수가 있으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고 5번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왜요?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므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이 답이죠. 왜요?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예요. 무효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니까 아무런 책임을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무권들이니 표현들이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이 X가 됩니다. 17번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번 대리는 의사능력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무능력자라면 대리행위가 무효겠죠. 1번 통정허위 표시면 무효겠죠. 3번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4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 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을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계약했어요. 그러면 공동대리권을 위반한 거죠? 이것도 뭐죠? 일종의 무권대리고 상대방이 악이라면 이건 뭐죠? 무효인 거죠. 무권대리 확정적 무효인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이 되는 거죠. 왜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니까요. 5번,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면 유효합니다. 왜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니까요. 18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그죠? 반복적이죠. 19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일단 2번이 답이죠. 왜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하니까. 자,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들이는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예요? 표현들인 거죠. 3번 무효면 표현들이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4번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전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5번 표현들이는 무권대리 일종이죠. 이제 지문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0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데 3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뭐죠?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죠.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임의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다죠. 따라서 3번 보시면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으므로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이죠.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으로부터 추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누가요?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여야 하는 거예요. 자,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정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야, 갑이 그 땅 팔아달래 라고 너에게 대리권을 줬어 라고 속였어요. 기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은 자신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은 대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인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X입니다. 제3자의 기망 등으로 야기됐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